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나요? 취득세, 과세 대상, 몇 개? 열거된 거, 14개.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기된 나무,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 8개, 광업권, 업권, 양식업, 권자로 끝나는 거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일명 골콘 종승요 요트 회원권, 과세 대상이네요. 소유권. 그 다음 두 번째는 취득의 범위를 배웠죠? 자,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취득, 이전받아서 취득하면 승계취득, 그리고 승계는 대가를 주면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다? 무상승계 취득. 자, 그다음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2% 과세하죠? 몇 개? 4개.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가액 증가죠? 차량 등은 종류 변경, 가액 증가. 자, 그다음 과점주주.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하는 자는 과점주주다. 단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설립 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설립 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이 취득세를 내죠? 과점주주에게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설립 시는 과세를 안 한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점주주는 어떨 때 과세한다 그랬어요? 설립일 이후 승계취득이죠?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증자에서 취득할 때. 자, 그리고 과점주주 과세 안 하는 경우 또 한 가지 있죠? 과점주주 상호간의 지분이전. 과점주주 상호간의 지분이전 총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한다. 자, 그다음 뭐 배웠나요? 취득시기. 취득 시기, 국수 공판장은 언제나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수 공판장이 아닌 것은 언제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연부, 연부는 언제나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 자, 그 다음, 뭐를 배웠나요? 과세 표준, 취득가액이죠? 자, 원칙은 신고한다.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뭐다? 시가표준액. 단 무조건 6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증이 아닌 것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배웠죠?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취득과 관련된 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이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뭐다? 전기가스. 전기가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광고 선전비, 이런 거.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제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배웠고, 자, 오늘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율. 자, 세율은 법에서 만들죠? 세율은 법에서 정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101쪽. 101쪽이에요. 자, 세율은 법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로 사용하나? 표준 세율.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뭐다? 중과 세율. 그리고 한쪽만 과세하는 게 뭐다? 특례 세율. 그래서 취득세에서 가장 힘든 게 세율입니다. 반드시 정리한 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표준 세율은 조례에 의해서 50% 가감할 수 있죠? 탄력 세율입니다. 자, 101조 꼭대기. 그래서 취득세 세율 구조는 뭐다? 취득 물건 가액 또는 용도 등이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 비례 세율이다.
물세니까 물건가액의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다.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차등 비례세율. 법에서 정하죠? 이거를 지방에서는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이 경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낮은 걸로 과세한다. 높은 걸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 낮은 세율 하면 안 돼요. 자, 일반 과세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세 냈죠. 이게 5년 이내에 별장이 되면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이 별장이니까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자, 표준세율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자,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몇 프로? 50%, 60% 하면 안 돼요.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만. 자, 그래서 그 박스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네. 박스가 유상,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상속 이외 무상은 뭐다? 증여. 네 번째는 원시, 다섯 번째는 분할 취득이죠? 공유물 분할. 밑에 똑같은 거에 하부유물 분할, 총유물의 분할 취득,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세율은 옛날에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라 그랬어요. 옛날에 취득세율은 몇 프로다? 2%.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5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개정 전이죠. 2% 11년도에 개정됐잖아. 합쳤어요. 그럼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중과 기준 세율은 옛날의 취득세 2%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 중과 기준 세율. 그런데 옛날의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 다르죠. 합쳐서 취득세 표준 세율이 된다. 자, 유상. 자, 유상이 나왔네요. 그래서 원인이 유상. 자, 유상일 때는 농지. 농지는 3%. 자, 농지 외에는 몇 프로다? 4%요, 4%. 이렇게. 자, 여기에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해요.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돈 주고 사면 뭐다? 3%. 농지 외에는 4%. 상가를 분양받으면 농지가 싸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1번 농지의 범위가 나와 있죠. 기역, 취득 당시 출발이 공부상 지목, 논, 밭 또는 과수원, 엔드, 반드시 뭐다? 실제 농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농지. 자, 넘기면 이제 102쪽, 니은. 자, 취득 당시, 이게 법조문이에요. 공부상 지목, 목장용지죠. and 실제 축산용. 그래야 농지가 된다. 그럼 결론은 뭐다? 결론은 농지는 네 가지다. 전, 답, 과, 목, 논, 밭.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101페이지 이번에는 상속. 자, 상속 나와 있죠? 자, 상속. 원인이 상속이에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면 2.3. 농지 외에는 뭐다? 2.8. 농지가 싸요. 항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으므로 2%보다 큽니다. 다. 앞에 2%는 뭐다? 취득세. 뒤에 2%는 등록세죠.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 상가를 분양받으면 4%.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록세 2%. 농지를 유상이면 3%.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록세 2%. 자, 이번엔 원인이 상속이다.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옛날에 취득세 2%. 등록세 몇 프로? 2.3. 합친다. 그러나 시험은 퍼센트로 나오면 다 맞춰.
천분비로 나옵니다. 천분비. 그러니까 퍼센트를 암기해야죠. 그럼 천분비는 뭐다? 1천분의 30, 1천분의 40, 1천분의 23, 1천분의 2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증여. 자, 증여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비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가 어떤 자다? 학교, 종교, 사회복지사업자 이런 자를 비영리사업자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비영리사업자는 증여에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를 받죠?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몇 프로? 2.8. 내가, 왜?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3.5. 그래서 비영리가 2.8. 나머지는 3.5. 그럼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공시가격의 3.5를 모아놔야 돼요. 나야나 3.5. 그래서 비영리사업자는 증여에만 쓰는 거다.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자, 여기까지는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승계취득이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된다. 얼마만큼? 이만큼. 그다음 일정한 비율인데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 원시취득은 무슨 등기 신청해야 된다? 보존등기는 일률적입니다. 몇 프로? 원시취득은 2.8. 원시취득, 신축한다든가, 공유수면 매립 간척하다든가, 뭐 중축한다든가, 개수한다든가 이런 거는 세율을 적용할 때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2.8%를 계산한다. 기억이 안 날 때는 일명보다 원시인 이파리. 원시인 이파리네요. 자, 그 다음 밑에는 같이 갑니다.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는 2.3. 1000분의 23이에요. 공유물. 공유물을 갑과 을이 취득하죠? 5대5로 나눈다. 단순 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지분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단순 분할 5대5. 그러니까 2.3. 초과되면 표준세율로 가야 되겠죠? 단순 분할 5대5.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뭐다? 표준세율이다.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다섯 가지로 나눈다. 다섯 가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가장 높은 게 몇 프로예요? 4%. 가장 낮은 세율이 몇 프로다? 2.3.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배기 쪽. 자, 배기 쪽에 넘어가면 박스, 비영리사업자 나왔죠? 비영리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 취득했을 때. 그래서 종교, 뭐 제사, 뭐 이런 거. 2번 학교, 3번 사회복지법인 이런 자들이 대표적인 비영리사업자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이게 표준세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한다? 중과세율. 중과세율로 갑니다. 중과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이거 하기 전에 3번 보라고요. 가운데 중축, 개축 등 개수의 세율 적용이죠. 이거는 중축, 개수 이런 거는 원래 간주취득이다.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원시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물 면적이 증가됐다. 중축이죠. 이럴 때는 뭐다? 원시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으로 보아 그러면 안 돼요. 원시취득으로 보아 2.8%를 적용한다. 과로, 신재축은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 신재축은 2.8에서. 틀렸죠? 신재축은 증가된 부분에서 제외한다. 그 신재축도 원시취득이잖아. 세율은 2.8, 동일합니다. 신재축은 과세표준이 뭐다? 소요된 비용의 2.8. 신재축을 뺀 나머지는 증가된 부분의 2.8.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는 간주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보아. 요 지문 꼭 기억해야 돼요. 공유물. 단순분할 5대5. 그래서 공유물을 이제 취득해서 세금을 낼 때는 뭐다? 원칙은 뭐다?
각자 지분만큼 취득 지분 가액을 공유니까 전체 지분 가액 하면 안 돼요. 가액을 과표로 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유상승계 취득하는 취득의 표준세율이에요. 자, 유상이다. 유상. 자, 여기 나왔잖아요. 유상. 농지는 3%, 외는 4%입니다. 근데 집을 샀어. 주택. 유상. 그다음 여기에서 유상주택은 뭐다? 1주택자를 얘기합니다. 집 하나를 샀다고요. 무주택자가.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면은 뭐다? 계속 법이 바뀌어 왔죠. 이거는 옛날 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계속 법이 바뀌었어요. 그다음 1주택자가 집을 하나 산 거예요. 지금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다. 그래서 세율 나와 있죠. 자, 오른쪽.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른쪽. 자, 주택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켜요. 공식을 통해서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그래서 이 뜻은 뭐다? 이 뜻은 1.01에서 2점 반올림하면 9구까지 적용하겠다. 그래서 1에서 3%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세분화시켜요. 꼼수불이기 때문에. 그 다음 9억 초과는 3%. 그래서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는 세율이 세 가지로 구분해요.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서 1.01에서 2.99까지 가고 9억 초과는 3%. 자,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모 보면은 주택을 신축 또는 중축하네요. 해당 이후입니다. 해당 주거용건풀의 소유자. 자,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뭐다? 땅 산 걸로 봐요. 땅 산 걸로 봐서 땅, 토지죠? 대지는 몇 프로로 간다? 4%를 적용한다.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 1에서 3을 적용하지 않고 4%. 신중축 후. 후에 땅을 샀잖아. 땅을 사면 4%로 간다는 거야. 4%. 왜? 꼼수불이잖아. 1에서 3%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무주택자가 하나 살 때는 1에서 3%야. 세분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1에서 2.99, 9억 초과는 3%, 결국은 1에서 3%예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02번. 유상거래 주택, 이제 주택의 주택. 무주택자가 하나를 사면 위에 박스로 가고, 이제 집 하나 있는 자가 하나를 사서 다주택자는 어떻게 한다? 투기꾼이죠? 투기꾼은 중과세 한다.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이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뭘로 보겠다? 다주택자로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집 하나 있고 하나 있죠? 그 타인과 공유 지분이 있으면 집이 두 개야. 집 하나 있어. 하나 있는데 뭐만을 소유했다? 부속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법은 주택으로 봐서 2주택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자, 법인이 다주택자가 되면 무조건 투기꾼입니다. 법인.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는 표준세율. 그래서 다주택자는 표준세율이 4%예요. 여기다 몇 배를 더한다? 4배. 결국은 몇 프로로 간다? 12%. 그래서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입니다.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야. 법인은 지역을 안 따진다. 주택수를 안 따진다. 무조건 보다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더한다. 그래서 표준 세율을 4%로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럼 2, 4는 8이니까 8%. 그래서 전체 세율은 과세표준의
12%입니다.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줄, 1000분의 40의 세율을 표준 세율로 하여 4%. 여기에다 몇 배를 더한다? 2배. 틀리죠? 4배. 배를 외우세요. 항상 배는 뭐의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다. 시험은 4배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100분의 400을 합한. 그 얘기죠? 표준 세율을 4%로 정해놓고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합한다. 4배는 분수로 뭐라고 얘기한다? 100분의 400을 합한. 그럼 전체 세율은 몇 프로다? 12%. 자, 그 다음 2번. 자, 이제는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죠? 자, 개인. 항상 주택, 다주택자는 중과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이번엔 개인이다. 어디서 취득합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해서 다주택자가 되죠?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2번 2주택이나 3주택이 되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할 때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외지역, 일반 지역이죠? 일반 지역이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는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취득하는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2주택자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면 8%로 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취득하면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자, 3주택자야. 3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면 12%.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지에서 취득하면 뭐다? 8%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4주택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4주택자는 12%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해서 두 개가 되면 8%는 몇 배로 중과한다? 두 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3주택이 되면 역시 두 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해서 3주택이 되면 12%는 네 배. 4주택자는 무조건 투기꾼. 몇 배? 네 배. 4배 이렇게. 항상 배는 뭐의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배입니다. 그럼 8%는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 항상 표준 세율이 몇 프로야? 4%. 4%의 2배. 4%의 4배. 4%의 2배. 이렇게 가는 거죠? 2배는 뭐야? 표준 세율의 두 배를 합한다. 두 배는 뭐예요? 두 배?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니까 8%지. 그럼 12%는 네 배짜리잖아. 표준 세율의 네 배를 더한다. 네 배. 똑같잖아. 네 배. 항상 배는 뭐의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자, 그래서 양괄호 2번은 뭐다? 1세대 2주택 3주택이죠? 자, 2주택을 어디서 취득했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사서 두 개가 됐죠? 3년 이내에 팔거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1년 이내에 팔 때는 중과를 안 하고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3년 이내에 팔아라. 1년 이내에 팔아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그럴 때는 제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3주택이다. 자, 3주택인데 어디에 있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 왜? 왜잖아. 그럼 3주택이니까 2배. 그럼 2에도 2배. 2에도 2배예요. 그럼 2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 표준 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합한 분수로 100분의 200. 그럼 전체는 몇 프로? 12%.
두 배가 몇 프로야? 4%. 표준 세율이 몇 프로야? 4%. 8%로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 4주택이다. 자, 3주택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면 4배. 4주택은 무조건 4배입니다. 4배는 뭐의 4배? 중과 기준세율의 4배, 12%. 자, 3번. 그에게 3주택, 어디 걸 취득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그리고 4주택은 지역을 안 따져요. 무조건 4배를 합한다. 항상 4배는 뭐에다? 표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그럼 전체 세율은 12%죠? 근데 5번은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을 따질 때 고시일 이전, 고시일 이전 이후부터 중과를 하는 거죠? 이전에 뭐를 냈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뭐다? 계약금을 지급해야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명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는 뭐다? 중과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중과세 배제. 일반주택으로 봐서 1에서 3%를 적용한다고요. 항상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정대상 뭐다?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중과한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네. 박스. 유상거래주택, 1주택. 자, 1주택은 원칙이 뭐다? 1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 맞죠? 자, 2주택이다. 자,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하면 이게 몇 프로야? 8%. 비조정대상 지역은 1에서 3%. 3주택, 조정권을 취득하면 1000분의 20이 몇 프로야? 12%. 조정대상 지역이 비조정은 몇 프로? 8%. 그 다음 4주택은 무조건 12%. 법인도 무조건 12%. 12%가 몇 배다? 4배. 8%짜리는 몇 배다? 2배. 자, 그래서 이거는 지정지역 고시일이 20년, 재작년이죠?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측에서 계약금 지급한 입증될 때는 중과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으로 봐요. 자,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배를 외우세요. 집이 두 개다. 조정 대상 지역은 두 배로 중과한다. 8%. 항상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니까 항상 2%의 두 배, 4%. 2는 4. 그래서 8%가 되죠? 자, 그 다음. 12%는 4배. 자, 4배는 몇 프로야? 8%. 그래서 표준 세율이 4%니까 전체는 12%. 그래서 2배짜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가 되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몇 개가 된다? 예, 네, 두 개가 되면 8%. 세 개는 뭐다? 12%. 네 개도 12%. 잘 정리하고요. 그다음 주택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면 몇 배? 2주택자, 두 배. 비조정은 중과를 안 하죠?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 자, 3주택, 비조정은 4배. 틀렸죠? 비조정은 2배, 조정은 3배. 틀렸죠? 4배. 그리고 4주택은 무조건 4배. 그래서 주택, 유상 중과세는 2배 아니면 4배예요. 2배 아니면 4배다. 3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큰 것만 알면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너무 이거 복잡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07번 양괄호 6번 이것도 별 표시하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죠. 포인트는 유상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자, 증여의 증여 어디 거를 증여받았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4배. 무조건 중과하는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는 주택으로서 밑줄 그어 시가 표준액 3억 이하. 3억 이하면 될 3억 이상. 자, 상속 외에 무상은 뭐다? 증여를 얘기하죠? 그다 다주택자로부터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몇 배? 4배. 그 얘기라고요.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8%. 4배를 더한다.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4%. 그래도 4배는 12%가 되는 거예요. 12%잖아요. 표준세율이 몇 프로? 4%.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한다. 4배는 뭐의 4배? 중과 기준세율의 4배, 8%, 그 12%.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제외한다. 증여 아까 배웠죠?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자가 증여받으면 3.5%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는 12%로 갈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 그죠? 그리고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얘기 아니에요. 시가표준액 엔드 얼마 이상? 3억 이상. 그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 다주택자. 다주택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표준세율 그리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정리했죠. 자, 박스. 지방세법상 취득예제 표준세율을 물어본다. 표준세율을 물어보네요. 자, 상속이다. 원인이 뭐를 상속받았다? 건물을 취득 상속을 받았네요. 농지가 아니잖아. 그럼 농지가 아닌 건물은 몇 프로? 2.8%. 그 다음 2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사업자나 독지가의 기부, 증여를 얘기하죠? 그럼 증여받았잖아. 누가? 비영리사업자가 2.8%. 나왔다. 유상거래. 드디어 나왔어. 유상거래. 자, 취득 당시 얼마야? 6억 원 이하. 이거는 1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야. 다주택자란 말이 없어요. 집이 하나 가진 자가 6억 이하는 몇 프로 가서야 한다? 1%.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켜죠? 세분화시키잖아. 1.01에서 2.99. 9억 초과는 3%. 1주택자. 그 다음 유상거래. 농지는 몇 프로? 3%.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표준세율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08페이지.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세율의 특례. 그래서 우리가 이 취득세에서 세율 파트를 공부할 때는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이 중과세율은 너무 범위가 복잡하므로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출제가 안 되더라도 기본 내용은 알아야죠. 기본 주택 다주택자 유상거래 2배짜리가 있고 4배로 중과하는 거래가 있고 그다음 증여받았다.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으면 4배로 간다 그랬죠. 공시가격 3억 이상 이런 거 기본 줄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특례세율. 세율의 특례. 이거는 무슨 쪽이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예요. 자, 이 특례 세율 두 가지가 있죠? 1번. 반드시 이렇게 1번, 2번을 구분해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형식적이다.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다. 이럴 때는 표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나왔잖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나왔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 합판하면 틀려요.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옛날에 취득세 2%.
자, 그래, 이거는 무슨 뜻이냐? 표준 세율에서 2%를 빼죠? 그래서 뭐를 빼고? 옛날에 취득세를 빼고, 형식적이니까 옛날에 뭐만 과세한다? 등록세만 과세한다, 그 뜻입니다. 중과 기준 세율을 뺀다. 2% 뺀다. 왜 빼? 형식적인 취득이니까. 더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 예외는 알 필요 없어요. 표준 세율에서 2%를 빼는 거예요. 뭐를 뺀다? 취득을 빼고 옛날에 뭐만 과세한다? 등록세만. 한쪽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돼요? 표준 세율에서 2%를 뺀다. 왜 2%를 빼? 형식적인 취득이니까. 실질적이 아니므로. 그래서 1번 환매등기. 환매등기가 뭐예요? 내 부동산을 팔았죠? 돈 받고 팔았잖아. 일정 기간 안에 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거야.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하니까 뭐다?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매도자, 매수자는. 그래서 1번 환매등기.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안에 매도자가 다시 취득했다. 형식적이죠? 그래서 그 매도자와 매수자는 2%를 내지 말고 등기만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환매등기 왜 2% 뺀다? 옛날에 매도자가 2% 낸 거니까. 2% 빼고 환매 등기는 다시 하라. 자, 2번. 자, 상속 뭐를 받았다? 1가구 1주택과 감면 대상 농지 받았죠?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 하나를 상속받았어. 그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표준 세율이 아니라 2%를 빼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가보는 뭐다? 1가구 1주택을 상속이잖아. 원래 상속은 표준 세율이 몇 프로야? 몇 프로? 농지가 아닌 건 2.8. 이렇게 아까 배웠잖아요. 외는 몇 프로? 2.3. 그럼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2% 빼고 0.8만 과세하라. 그 뜻이에요. 취득을 빼고 등록세만 과세하라. 그 다음 나는 뭐다? 감면 대상 농지, 농민이 상속받았죠? 그럼 표준 세율은 뭐다? 표준 세율은 2.뭐다? 3%야. 상속을 받으면 외는 2.8, 농지는 2.3이잖아요. 그래서 농민이 감면 대상 농지를 받으면 2.1을 빼고 몇 프로만 과세하라? 0.3. 여기는 2를 빼고 0.8만 과세하라. 이유는 형식적이니까. 옛날에 부모님이 다 2% 냈죠? 냈으니까 형식적이다. 단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는 다시 하라. 등록세만 과세한다. 자, 법인의 합병. 자, 법인의 합병도 뭐다? 형식적이죠? 법인의 합병도 A와 B를 합쳐서 새로운 법인, C법인으로 탄생했죠? C법인으로 옛날에 다 취득세 냈잖아. 옛날에 2% 2% 낸 거죠? C법인 명의로 뭐만 해야 돼? 등기는 다시 하라. 그래서 법인의 합병. 표준 세율에서 2% 빼고 뭐만 다시 하라? 등기만 다시 하라. 이유는 2% 옛날 법인이 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이 나왔죠? 자, 공유물의 분할 나왔잖아요. 그럼 공유물의 분할, 표준 세율을 물어보면 뭐야? 2.3이야. 근데 여기는 특례 세율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특례 세율은 옛날에 2% 납부한 거야. 2% 납부하고 등기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등기할 때 등록세만 내라 이거지. 그래도 공유물이 나오면 표준 세율을 물어보면 2.3이고 특례 세율을 물어보면 0.3이에요.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자, 이전이잖아, 이전.
자, 건축물을 이전할 때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4번은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건축물의 이전. 표준세율에 어떻게 한다? 2% 빼고 과세한다. 이전이니까. 다만 이전한 건축물가액이 종전건축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면 뭐다? 표준세율로 가고. 그럼 여기에서 이전은 뭐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해야 돼. 동일 대지안에서 그대로 옮겼잖아요. 그대로 옮기니까 형식적이죠? 형식적이니까 그 대신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하라. 그때 무슨 세금 내라? 등록세만 과세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이전이 나오면 취득세를 무조건 과세합니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과세해야 돼. 옛날에 2% 낸 거죠?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그러나 가액이 초과되면 2% 또 내야죠. 표준세율로. 자, 그 다음 6번. 재산분할. 민법.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혼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뭐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취득한 거죠? 내 것을 내가 찾아왔잖아. 2% 빼라. 그 대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만 하라. 그래서 재산분할은 취득세를 과세해야 돼.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 2% 빼고. 그 다음 7번. 임목. 임목도 옛날에 2% 냈잖아. 그래도 원목 생산을 하기 위한 임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만 하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1번부터 7번까지는 표준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절대 시험은 2%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 왜 뺀다? 옛날에 2% 납부했기 때문에. 환매 등기. 옛날에 매도자가 2% 냈잖아. 상속. 옛날에 부모님 2% 냈잖아. 법인의 합병. 다 옛날 법인이다 2% 냈잖아. 공유물의 분할도 2% 냈잖아. 건축물의 이전도 옛날에 2% 냈잖아. 됐습니까? 재산 분할도 이혼 전에 2% 다 낸 거야.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2%를 옛날에 납부했으므로 전체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내 걸로 만들려면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한다. 7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앞대가리 한번 따볼까요? 환매등기 환, 상속 상, 법인의 합병 라고, 그 다음 법인의 합병, 공유물의 분할, 건축물의 이전, 6번 재산분할, 7번 임목, 7개예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임목. 2% 빼라. 그래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해서? 2% 부족해서 2%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간접취득. 자, 이번에는 세율의 적용 특례 2번이네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밑줄 그어요.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2%. 항상 2%는 퍼센트로 1000분의 20이에요. 이거는 뭔 뜻이다? 2번은 뭐다? 옛날의 취득세, 옛날의 등록세를 합쳐서 표준세율이죠? 그럼 2번은 뭐만 과세하라? 옛날의 취득세 2%. 2% 소유권이 아니므로 2%만 과세하는 거예요. 이쪽은 뭐다? 이쪽은 뭐다?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고 2%를 빼는 거고 이쪽은 2%만 과세하는 거고 소유권이 아니니까 간주취득. 그다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자, 그래서
원칙만 알면 돼. 중과 기준세율 2%만 과세한다. 옛날에 취득세 2%만 과세.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자, 1번 개수. 무슨 증가? 가액 증가. 2%만 과세합니다. 증가한 가액은 2%다. 자, 2번 선박 종류 변경. 가액 증가 2%. 그 다음 지목 변경 2%. 그 다음 3번은 과점 주주.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우리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1번 증가한 가액. 2번 증가한 가액. 3번은 뭐다? 과점 주주. 2% 맞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에 딱 별 붙여. 개수. 자, 개수는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합니다. 근데 개수하다 보면 옆으로 늘릴 수 있죠?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중축이에요. 세율을 물어볼 때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2.8을 적용합니다. 표준 세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면적 증가는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면적 증가는 표준 세율 원시 2.8%를 과세한다. 가액 증가다. 그래서 개수가 나오면 면적 증가는 표준 세율 2.8 원시 가액 증가는 간주 취득 2% 반드시 구분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면 수없이 많아. 다 2%짜리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8번에 1번, 2번, 3번 정도만 알면 돼요. 8번에 1번 레저 시설. 이거 2%짜리예요. 취득세에서 등기는 안 하는 거야. 레저 시설은 2%. 자, 무덤도 2%. 묘지. 무덤도 2%만 내는 거야. 조상보호 목적에서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3번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원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야. 1년을 초과하면 2%만 낸다. 임시니까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 간주 취득에다가 세 가지만 알면 돼. 레저 시설 등기 안 하는 거 2%. 무덤 2%.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면 틀려요. 초과하면 2%.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표준 세율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다음 한쪽만 과세하는 2%만 과세하는 게 있고 알아들어 2%만 과세하는 게 아니고 과세하는 게 있고 2%를 빼고 등기만 과세하는 게 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이쪽은 뭐다? 간주취득에다가 뭐가 있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무덤 등 2%짜리. 그럼 이쪽은 몇 개가 있어? 7개.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2% 빼고 등기만 하라 등록세. 그래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111쪽. 자, 대표 예제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출제된다는 출제 유형을 파악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